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부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50이 넘어가면서 지금까지 친부모라고 생각하셨던 그분들이 친부모가 아니고 자기가 업둥이었었다는 사실을 늦게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친부모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찾았어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부친 장례식 연락을 받고 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굉장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셨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동안에 부모님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아왔는데 자기에게 친부모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자기의 진짜 이름이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자기에게 친형제들이 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 부친의 장례식에 가서 돌아가신 친아버지의 장례를 섬기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 태어나자마자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지만 남의 집 앞에 자기를 이렇게 버리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그리고 또 그 마지막 장례를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도대체 내 육신의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본성의 그리움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하여 전혀 새로운 눈을 떠볼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을 바라보면 내가 그전에 내 부모님을 보던 것과 전혀 다른 부모님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은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또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어디나 다 똑같은 거죠. 그렇지만 기독교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 자체에는 차이가 없지만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효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할 때 주 안에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시대가 많이 악해져서, 정말 그렇습니다. 시대가 악해져서 일어난 일입니다.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은 자녀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부모님과 대화하지 않고 부모님 만나지도 않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님과 만나도 마음으로는 부모님에 대하여 미워하거나 또는 원망하거나 불만하거나 또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불편하신 분들이 틀림없이 많으실 겁니다. 이유는 부모님에게 상당히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어릴 때 또는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부모가 뭔가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람마다 부모와 관계가 어려워진 기가 막힌 어떤 사연들, 아픔들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괜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얼핏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아진 것은 전적으로 부모님 잘못이야. 아, 당신들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내가 효도하지 못하고 내가 부모님과 관계가 깨어진 이유가 부모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좋은 부모님이 아니셨으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오해요, 왜곡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그런 것이라면 좋은 부모님에게는 다 효도합니까? 부모님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하시다면 그러면 다 효자가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자,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다 하나님에게 효자가 다 됐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다 효자, 효녀십니까? 그 점에 자신이 없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살았던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자책감이 아주 큽니다. 아니,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 그렇게 좋으신 아버지이신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효자가 됩니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성경에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는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이시죠.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도 둘째 탕자도 다 효자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좋은데 아들들이 효자가 되는 건 아닌 것을 보면서 아, 내가 불효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원인이 있기 때문이 아니구나.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못하는 것 역시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님, 완벽하고 완전하신 부모님을 만나면 나는 효자가 될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데는 우리의 죄성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비로소 그게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죄인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부모님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말할 수 없는 용서하심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값없이 받은 이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줬냐 못해줬냐 이런 생각이 이제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진심으로 내가 용서할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을 사랑할 수도 있게 되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부모님에게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은. 어떤 부모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님에게는 하고 그렇지 못한 부모에게는 안 해도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모님이 바로 섰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졌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입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늘 자신감이 없고 그리고 기쁨도 없고 열정도 없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생활에 행복하지 않으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를 했는데 어느 해 너무 힘들어서
교회학교 교사를 그만두시겠다고 생각하고 제 아내와 상담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그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집사님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침체,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어지는 기쁨도 없고 열정도 없고 늘 자신감 없는 도대체 이 마음의 원인이 뭘까?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권했습니다. 성령님께 집사님의 어린 시절에 혹시 나쁜 기억, 마음의 상처가 있는지를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 집사님이 성령님께 자신의 어린 시절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소스라치게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어릴 때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빠의 친구들에게 그와 같은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나 육신도 마음도 상처가 깊은 일이지만 문제는 그 부모님이었습니다. 그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쉬쉬하고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빠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이 일이 알려지고 소문나면 내 오빠는 앞길이 이제 끝난다. 그러면서 상처를 받은 그 이 집사님에게 오히려 죄가 있다. 너가 잘못했다. 부모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그 배신감, 그리고 그 상실감. 꼭 길거리에 고아로 내던져져야 버려진 게 아니죠. 부모와 함께 집에 있어도 버림받은 느낌을 가지고 끔찍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버림받은 느낌을 가지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잊어버리고 싶었어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의식 세계 속에 밀어넣어버렸어요. 그 기억을. 평소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살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 삶이 자신이 없는 거죠? 기쁨이 없는 거죠? 항상 두렵고 열정도 없고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성령께서 그 문제를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온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집사님을 그 문제 속에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온전히 구원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는 중에 그 집사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눈을 주었습니다. 정결함을 받은 축복. 나는 더러운 사람이 아니야. 정결한 사람. 하나님 나 사랑하셔. 독생자를 대신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야. 회복을 얻었어요. 중요한 것은 오빠와 부모님을 용서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진심으로 용서한다고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행복 때문입니다. 그건 의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집사님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밝고 저는 그 집사님이 그렇게 똑똑하신 분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회복이 부모님을 향한 관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자에게는 다 좋은 부모만 있으시죠. 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효자에게는 좋은 부모만 있는지. 근데 그 부모님도 우리랑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죠. 그런데 어째서 효자의 부모는 다 좋습니까? 효자가 부모님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부모님의 어떤 잘못이나 허물은 보이지 않고 항상 부모님을 고맙게만 그렇게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을 효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효자에게는 언제나 부모님은 좋은 부모님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나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부모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부모님 나에게 어떻게 잘했냐 못했냐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감사할 뿐이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모압 여자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서 잘 모시고 섬긴 바람에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귀한 남편도 만나게 되고
근데 어떻게 룻이 그 시어머니를 그렇게 잘 섬겼을까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겠습니까? 그 룻기를 읽어보면 그 나오미는 신앙적으로 실패자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그가 인격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쩌면 그렇게 이방 사람인 시어머니를 끝까지 잘 섬길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어머니에 대한 눈을 바꿔주었고 그것이 이 룻이라는 여인이 복을 받은 이유이기도 한 거죠. 어느 집사님이 중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새 어머니가 오셨어요. 여러분, 중학생 때라는 것은 사춘기 때라는 뜻이죠. 그때는 친어머니와의 관계도 쉽지 않은 때입니다. 자, 새어머니 어떻게 그것을 잘 관계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내고 난 다음에 대학에 들어가서 이 집사님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날마다 교회 가서 철야기도 하는,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들어가는 그런 깊은 은혜의 체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일주일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러 가겠다고, 그리고는 기도원에 들어갔다가 일주일 뒤에 내려와서 새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한 일들을 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불평하고 어머니 미워하고 했던 모든 일들을 다 용서해 주세요. 자, 그때 그 새 어머니가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딸에게, 나도 잘못한 게 많단다. 나도 용서해 줘.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정말 드라마가 한 편이 만들어졌을 텐데, 그 시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 죄를 이제 알았느냐, 이렇게 반응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야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았느냐, 알았으면 됐다, 이렇게 하셨어요. 상처가 될 만한 일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 집사님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세월이 한참을 흐르고 그 새어머니와 이 집사님 사이는 친어머니와 딸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새어머니는 항상 어디든지 가면 그 딸을 칭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하셨는데,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적인 원칙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다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가운데서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독특한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는 그저 교회 다니고 성경 알고 그런 정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요. 능력의 문제예요.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차이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예수님 그 마음의 중심에 계세요. 늘 주님이 함께 계세요. 이것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모든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함께 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것이 변화되는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을 제일 먼저 가정에 적용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부터 내려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시고는 제일 먼저 그것을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적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가족관계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는 아직도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가정에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시고는 바로 가정 문제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늘 주님이 생각나고 늘 주님이 의식이 되고 내가 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더 이상 나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십니다. 지난 5월 첫째 주간에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했습니다. 정말 특별 새벽기도회를 했어요. 부모님을 위한 기도 한 주간 동안에 특별 기도 기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리사랑이잖아요. 한 주간 동안 특별 기도를 해야 된다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보통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젊은이 교회에서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위하여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를 했다. 이건 정말 특별한 일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되어진 일이에요. 이런 기적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젊은이 교회 한 청년이 기도 편지를 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부지런히 기도해달라고 기도 편지를 나누어 주더라고. 저에게도 주어서 받아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점심 금식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많이 열리셔서 내일 교회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확실한 답을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문이 내일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평생 제일 큰 소원입니다. 아버지가 교회 나오셔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위에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의 말씀 1. 기도문을 받으셨으면 꼭 저희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름은 아무아무김입니다. 두 번째, 기도 후에 전화해 주셔서 내일 교회에 오시기로 하셨다면서요. 잘하셨습니다. 내일 만나시지요. 하고 반갑게 꼭 전화해 주십시오. 전화번호 뭐뭐뭐 이렇게 쓰였어요. 아, 제가 그 기도 편지 쪽지를 받아들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런 건 보통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역사죠. 그 청년이 5살 때입니다. 3살 된 동생이 있는데 어머님이 집을 나가셨어요. 이혼하시겠다고 집을 나가셨어요. 아버지도 상심이 되고 너무 화가 났었는지 집에 들어오시지 않아요. 며칠째 5살, 3살 된 두 아이가 밥을 먹지 못하고 굶고 있는 거예요. 5살 된 이 아이가 도무지 이렇게 해서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이웃집에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얻어먹으며 살았어요. 삐뚤어져도 한참 삐뚤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훌륭하게 자랐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를 위한 기도가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집에 들어오시면 목사님이 항상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거 보고 아버지 머리에 손 얹고 머리 잡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귀찮아서 입을 뒤집었으면 발 잡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군에 갈 때가 된 겁니다. 이제는 누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붙들어주나. 군에 가기 전에 우리 아버지 꼭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 간절한 기도가 그를 그렇게 이끌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한 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 첫 계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다섯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 사람의 본성으로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부모님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공경하면 하나님 잘 믿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축복의 통로에 부모님 공경이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부모님과의 관계는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 정말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십니까? 이 점을 여러분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 없는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부모님을 참 극진히 모신 나라입니다. 50년 전만 해도 빨리 늙고 빨리 노인되기 원하는 나라라고 말해질 정도입니다. 고종 황제의 밀사 노릇했던 헐버트가 그가 이 세상에서 효행이 최고인 나라는 조선이다. 그 사람의 눈으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이렇게 여겨진 거예요. 효행,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공사를 역임했던 센즈는 회고록에서 나의 노년을 위해 조선 땅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 그렇게 썼어요. 최초의 의료 선교사였던 알렌 선교사는 조선은 늙음과 죽음이 두렵지 않은 노인의 천국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랬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 우리나라가 근세기에 참 어려운 고비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음 전하는 나라로 택하시고 그리고 그 위기 속에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었지만 부모님 공경하는 데에 대해서만큼은 하여튼 특별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변했습니다, 시대가. 우리 젊은이들, 자녀들에게서 이런 마음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많으시지만 정말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이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대가 변한 징조라고만 넘길 수 없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 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 세상에 쏟아붓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시는가? 26절 27절에 보면 동성애자들.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한 것 때문에 지금 미국 뭐 선거에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지만 동성애 문제는 성경은 단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이 조건이 됩니다. 28절부터 여러 가지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는 죄에 대하여 언급이 나옵니다. 29절부터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거, 수군수군하는 거, 비방하는 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 능욕하는 거, 교만한 거, 자랑하는 거, 악을 도모하는 거,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 끔찍한 죄들이 열거되면서 그 중에 부모님을 거역하는 게 같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부모님 거역하는 게 같이 느껴집니까? 성경은 같은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무서운 거예요.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이 사람 죽이는 것 이상의 무서운 죄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그렇게 계속 살아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죄를 짓는 것이 그 말세의 징조인가? 2절부터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말하기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 그렇게 무서운 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 대한 불순종, 그게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그게 그렇게 죄라고 여겨져야 비로소 그로 인하여 회개하고 또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한국의 그룬트비라고 불리는 가난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자유당 시절에 대학생들이 막 데모하고 일어날 때 그때 그 흥분한 대학생들 앞에서 이런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데모할 줄 모르는 젊은이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지르고 무기 휘두르는 것은 데모가 아니고 폭동입니다. 평화적인 시위는 하십시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데모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데모할 생각하지 마세요. 데모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건데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도 효도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애국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뿌리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 없는 자식도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성장하는 데 거름이 되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큰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효입니다. 정말 새겨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써보시려고 해도 부모님과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습니까? 해결하셔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된다 안 된다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민은 알기는 알겠는데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 감정이 어떻게 해결이 안 되고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고 자식에게는 그렇게 잘 신경 쓰면서도 부모님에게는 소홀하게 되는 이 마음이 문제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청년이 제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저는 3월에 복음학교 졸업하고 말씀이 실제가 되어 주님 쫓는 젊은 청년입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큰일 났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대로만 살려는 제게 부모님은 넌 왜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니? 나도 교회 가보려고 해봤지만 너 때문에 못 가겠다. 꼴도 보기 싫으니 집에서 나가라. 이런 험한 말을 하십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저와 저희 집을 구원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잘 버티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어머니께서 큰 소리로 우시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무슨 말씀을 하셔도 웃고 넘겼는데 오늘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니 우시는 것을 보고 교회 가서 저도 목 놓아 울고 사탄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시감에 기도하고 정처없이 걸어다니며 하나님께 집을 나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물어도 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 믿고 주님께 모든 걸 의탁했는데 왜 일이 부족하지요? 이건 다 뭐지요?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저에게 빠진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요. 네, 저에겐 사랑이 없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 믿음만 구했지 사랑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말씀 중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을 듣고 뒤통수를 발로 걷어 차인 기분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저에게는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잘못 믿는다며 험한 말을 하는 부모님이 믿음이 없어 그렇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나 라며 오히려 부모님을 질책했습니다. 그럴수록 저에게는 더 큰 부담만 다가왔고 고민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이제야 평안이 찾아오네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세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 반드시 예수님을 같이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생각이 옵니다. 하나님이 살리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부모님을 정말 공경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부모님과 사이에 막힌 분들은 오늘 해결받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제 눈을 열어주소서. 부모님과 사이에 묶임이 없게 해주소서. 주여, 주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가 나로 인하여 부모님에게로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막힌 것이 다 해결되고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부모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가족들 안에 모든 영적인 막힘과 묶임들이 풀어지고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놀랍고 더 충만하게 하나님 사로잡아 주소서. 축복하소서. 은혜로 도하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소서. 온전한 구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안에 부모님과의 관계에 묶인 것이 있다면, 막힌 것이 있다면 주여 해결해 주소서. 예수님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놀랍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가 부모님을 향하여 가게 해주소서. 주님 마음의 깊은 상처와 쓴뿌리들이 다 풀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완고한 죄성이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받게 주옵소서. 부모님을 위한 기도, 감사, 사랑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축복의 장벽이 이 시간 해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에 부모님과의 관계로 인한 깨어짐이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복을 주소서. 정성스러운 예물, 헌금 하나님 그 위에 축복하소서. 온전한 믿음의 십일조 그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소서. 심령과 육신의 치유함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 천국 같은 하나님 역사,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으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며 성도들의 기업에 복을 받아 주의 일할 힘이 있게 하시며 기도의 능력, 사랑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에 복을 주소서. 이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북한에 있는 동포를 주님 속히 구원하여 통일을 주시고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이 계속되어지고 더 큰 강처럼 온 세계 열방 모든 족속에게로 선교사님 나가게 하시고 지금도 선교사님들 위해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 완성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오심을 우리가 다 준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